또 옆에 와가지고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이것도 이제 샘플이죠. 샘플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찍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이런 꽃들을 많이 찍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 이런 꽃들은 이제 한국에서는 선호도가 살짝 떨어져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지 않는데 북미나 다른 그 서구권에서는 이런 꽃들을 또 선호를 한대.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또 까만색은 너무 진한 까만색은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해가지고 이렇게 연한 은은한 핑크나 그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사실 백색 그다음에 노랑입니다. 백색은 고급 컬러고 이제 노랑색 밝은 꽃을 이제 많이 좋아했지. 그리고 이제 핑크 이렇게들 좋아하시는데 또 그렇다 보니까 많이 볼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컬러가 엄청 고급이야. 얘가 이거 우리가 한번 소개시켰는데 내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거 분홍색인데 원래 필 때는 약간 오렌지색으로 폈다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애입니다. 예, 여기 저기 플로라가 오너인데 여기 아버님 여기도 이제 플로라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5년 전부터 이걸 농사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이거를 전 세계에 완벽하게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 세월농부의 그런 목적이랑 살짝 다릅니다. 세월농부는 어떻게든 한국 사람들의 저변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꽃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기쁨을 원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농부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제 그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이유예요. 강의할 때좀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강의 그리고 고급 강의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강의를 할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데 참 맨날 보니까 그 고급 강의인지 사실 잘 모르시겠죠. 이제 그 손바닥만큼 큰것 봐. 이런 컬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좋아하고 근데 이 라인이 이제 동그랗게 있는 게 얘는 진짜 이쁘다. 아 얘는 진짜 이쁘네. 얘는 내가 따로 찍어가야겠다. 아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그 저온실인데 에어컨이 하나 둘셋 여기 그리고 저기 LED등도 있고 그래서 여기 막 날짜를 맞춰가지고 납기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아예 이 수출을 할때 아예 이제 풀 블루밍 이 사이즈로 다 이렇게 핀 것도 완전 프리미엄 그런 것도 이제 수출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대단하다. 그래서 PD도 25년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한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사진 찍어 하고 네 그러면 뿅 다시 오겠습니다.